눈을 감고 긴장을 푸세요. 머릿속에 계단을 떠올린 다음 내려가 보세요. 무의식의 문이 보이시나요? 센강 유람선 공연장 판도라의 상자. 의미심장한 이름의 이 공연장에서는 오팔이라는 최면사가 신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. 내 이름은 르네.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. 별 생각 없이 친구와 공연을 보러 왔다가 퇴행 최면의 대상자로 선택되어 버렸다. 가장 먼저 보이는 문이 몇 번이죠? 111번이요. 그건 당신이 방금 나온 게 112번 문이라는 뜻이에요. 당신은 당신 영혼의 112번째 생을 살고 있는 거죠.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앞에 111번의 생이 있었다고?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여니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전장이 보인다. 프랑스군 병사였던 내 삶이 마치 영화 같다. 또 다른 문을 여니 나는 18세기의 백작 부인이었다. 커다란 성에서 풍족하게 살지만 가족들은 내 유산만을 노리고 있다. 고대 로마의 갤리선 노자비, 캄보디아 승려, 인도 궁궐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, 일본 사무라이. 문을 열 때마다 상상도 못했던 삶이 펼쳐진다.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내 최초의 전생. 나는 우리가 흔히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전설의 섬에 살고 있었다. 하지만 현대인이라면 아틀란티스 전설의 끝을 알고 있다. 섬이 바닷속에 잠기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. 나는 내 전생이 그렇게 죽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. 반드시 바꿔 보이겠어. 상상력의 거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신작. 모험과 미스터리, 판타지와 로맨스가 가득한 모험 소설.